회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동국 이상국집 임원신육지 두 곳에 나와 있고요. 이규보 13세기 계주라고도 합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멍에를 풀고 고원에 들어가니 마른 입술을 축일 것 길이 없구려. 시인의 어깨는 가을산처럼 솟고 나그네 하는 펄럭이는 깃발처럼 흔들리네. 우리 대사를 예전에 알지 못하였는데 기쁘게 맞이하여 주느나. 푸른빛 개피조 있죠. 푸른빛을 내는 뭐 개피조인가 봅니다. 그래서 잔질하여 향기롭고 가을배의 붉은빛은 깎여서 사라지네. 이미 영첩의 줄인 것을 치료하고 다시 상여의 소갈증을 위로하였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임원신육지 서유구 1835년경 계피와 설탕을 넣고 빚은 술 만드는 방법 관석의 당조방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빚는 방법과 다리는 방법은 위의 소주 내리는 방법과 같다. 1은 고사 12.1 술맛이 달고 색이 연지와 같은 술 임원신육지 이렇게 나와있고요.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. 역시 정지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조리법 1. 술 항아리마다 단향 10여근을 태워 연기를 쏘인다. 2. 항아리에 술을 담고 밀랍으로 봉한다. 3. 땅에 2-3년 묻어 소주 기운이 밖으로 새지 못하게 묻어둔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술 항아리가 필요한데요. 번역문에, 원문과 번역문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 보면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 이 술을 가지고 배에 올랐는데 세네 잔을 마시면 바로 취하였기에 가치가 몇 배로 올랐다. 음식의 체기가 있는 사람이 한두 잔 마시면 바로 낫게 되며 또한 살충작용도 한다.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. 또 식물 본초에 이르기를 섬나주는 소주를 두 번 구는데 진기하고 특이한 향신료 약재를 넣는다. 또 이런 내용도 있고요.